정크 아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버려지는 각종 폐자재를 이용해서 새로운 예술 작품을 창조해내는 건데요. 이렇게 정크 아트로 제작된 영화 속의 주인공, 로봇과 공룡들이 최근 양산에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의 귀염둥이 로봇 범블비가 양산 물금 수학체험공원에 등장했습니다. 영화 속의 또 다른 주인공 메가트론은 동면 석산공원에서 웅장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창동 명동공원에는 어른 키의 3배나 되는 영화 속의 익룡이 날개를 펼치며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의 부품을 활용해 영화 속의 영웅이나 캐릭터를 만드는 정크아트 작가 김우철 씨의 작품입니다. 울죽은 서생면 작가의 작업실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400개의 작품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7m가 넘는 옵티머스 로봇, 너트로만 만들어낸 유니콘, 범블비가 캡틴 아메리카로 변신한 작품 등 다양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족들과 함께 아프리카 가봉으로 가서 조각을 처음 접했던 작가는 여성용 주얼리 공장을 하다 지난 2007년 우연한 계기로 정크아트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몸이 되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좀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우연히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걸 보고 아 저거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저런 로봇을 좋아했는데 저런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때부터 이 로봇을 만들고 새로운 창조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작품을 구상한 뒤 골격을 만들고 거기에 각종 폐자재로 근육과 살을 붙이고 채색까지 하는 4단계의 작업을 거치면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1톤이 넘는 작품의 균형을 위해 아래는 무겁게, 위는 가볍게 재질의 선택을 세심하게 해야 하고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다 간혹 떨어져 부상을 입기도 하지만 작품을 보고 좋아하는 어린 학생들의 반응에 제작 과정의 고통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한 70명 정도 와가지고 봤는데 그 친구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한번 왔다고 하면 정말로 여기에 빠져들고 어떻게 만드느냐, 이건 어떻게 또 구상을 하느냐, 여러 가지 제가 생각 못했던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저도 당혹스럽지만. 대학과 대학원 등 정규 미술 교육이라고는 없이 혼자서 독학으로 시작한 일은 13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제자와 문화생 등 식구가 18명으로 불었습니다. 마블을 비롯해 해외 영화 제작사와 전국의 시도로부터 끊임없이 공동사업 제안을 받는 작가는 내년 9월 작업실 옆 서생의 3,000평 부지에 로봇과 조형물 1,400여 개로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로봇 마을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